네, 안녕하세요. C9에서 감독을 맡고 있는 래퍼드 복한규라고 합니다. 우선은 전승으로 올라가게 돼서 기쁘긴 하지만 경기력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썩 기쁘지만은 않네요. 우선은 전반적으로 그 완성된 조합을 숙련도 있게 플레이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싸움을 너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 경기를 치렀는데 네 경기 다 썩 좋았다라는 경기는 없었어요. 일단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세 명이 루키로 구성된 팀인데 이번 시즌 한 연도를 뛴 선수도 있고 아직 반 년도 못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이 그 조그만한 경험으로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수들 자체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우선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. 아무래도 로스터를 절반 이상을 바꾸는 과정이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스무디 선수도 제 팀을 나가고 다른 팀에 입단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가장 컸던 거는 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제 로스터를 변경하는 게 라는 판단이 들어서 변경을 하게 되었고 뭐 그게 잘 돼서 어떻게 결승까지 가고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. 아무래도 리코리스 선수가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. 또 제 1년차 루키인데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한 루키인데 굉장히 좀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하는 선수여서 보는 맛이 있는 선수라고 해야 될까? 좀 그런 플레이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한국 분들도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미신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귀찮았고요. 이제 경기 지니까 경기 저희가 시즌 10등으로 시작했거든요. 경기 지기 시작하면 원래 다른 감독들도 똑같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돼요. 수염이건 뭐 머리건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보니까 머리가 길렀더라고요. 근데 이제 계속 시즌에 집중해야 되고 결승전 치러야 되고 플레이오프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롤드컵 그 다음날에 오게 됐고 뭐 또 보니까 하루 일과가 12시에 넘어서 끝나고 아침 10시에 시작하고 시간도 없었고 롤드컵 끝나면은 머리를 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은 G2랑 슈퍼매시브만 피하면은 그 둘이 같은 조에 있잖아요. 이제 내일 경기를 치르게 돼서 누가 1, 2위로 올라갈지 결정이 될 텐데 그 둘만 피하면은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번 시즌 목표는 우선은 그룹 자체가 B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배정인데 일단 그룹 스테이지에서 나가는 걸 목표로 해봐야겠죠.